안녕하세요, 검지입니다. 오늘은 이 컴퓨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조립 대행으로 진행했고요. 부품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7600입니다. 멀티팩이고요. 7600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네벤치도 돌려봤거든요. 마지막에 온도랑 점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터프 게이밍 B650 플러스고요. 메모리는 삼성 DDR5 5600짜리 16기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4070 Ti 이글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타임스파이도 돌려봤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랑 온도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SSD는 삼성 980 프로 1TB고요. CPU 쿨러는 딥쿨의 AG620입니다. 듀얼 타워 쿨러 중에 제가 가성비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골드 850W고요. 파워는 고객님께서 중고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중고로 구입하셔가지고 12VH 케이블은 들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부품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조립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케이스 소개를 빼먹었네요. 케이스는 에프코의 P3000 제우스입니다. 방금 촬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여기에 지금 먼지 필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 몰랐네. 이거 측면 먼지 필터인가 혹시? 측면에 먼지 필터가 있었네요. 이거 몰랐네. 이게 위에 붙어 있어서 몰랐습니다. 먼지 필터가 나온 김에 먼지 필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 필터는 상단에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은 자석이 아니라 고급형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도 역시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12VH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고요. 에프코 P3000 제우스 케이스에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지대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에도 지지대가 들어 있어요. 보드 쪽에 장착하는 지지대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지지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짱짱하고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껏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지지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24핀 전원 케이블, USB 3.0 케이블, USB Type-C 케이블이고요. CPU 전원선은 8핀 하나 꽂았고요. 이제 메인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젠 7000번대 번아웃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24일에 작업을 했습니다. 24일에 최신 바이오스가 1409였어요. 오늘 26일에 혹시 몰라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일에 베타 바이오스 1412가 나왔습니다. 추가된 것은 SOC 전압을 1.3V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얼마 있다가 정식 버전이 나올 것 같아서 베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식 바이오스가 나오면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램을 오버클럭 하거나 XMP 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SOC 전압이 1.4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정 램 말고 오버클럭 또는 XMP 램을 사용하신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라이젠 7000번대를 구매하신 분 중에 업데이트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오십시오. 당연하지만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조립 대행 하신 분들도 못하겠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램 클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7000 시리즈의 기본 클럭이 5200이라서 5600짜리 램을 끼더라도 5200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MSI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5600으로 기본 인식을 합니다. 근데 ASUS는 아직 5200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ASUS에는 AEMP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램은 삼성 램이에요. 삼성 램은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AEMP로 5600을 먹이면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램 쓰시는 분들은 AEMP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메모리 프리퀀시만 560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5600으로 맞춰주시면 제덱 표준 타이밍인 46, 45, 45, 90으로 맞춰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PBO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기본으로 이네이블로 설정해서 나가고요. 이넨스먼트로 온도 제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한을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네이블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선정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케이블 선정리라 그랬나요? 케이블 선정리면은 케이블 정리잖아요. 케이블 선정리가 아니고 그냥 선정리.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역시 RGB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프론트 선은 요렇게 왔고요. 24핀 전원선. 여기는 CPU 전원선이고요. 여기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이 후면팬에 갈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타일을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용했고요.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P3000 제우스 팬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5V를 연결해서 연동시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RGB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연동시킬 일이 없어요. 연동시키려면 프로그램도 깔아야 하고요. 그래서 5V는 연결하지 않았고요. 케이스 자체에 있는 LED 버튼만 연결했습니다. 이 LED 버튼으로 케이스 팬 색깔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쿨링 2.0은 연결했고요. 설정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결과 값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는 22,687점이고요. 그래픽 카드 최대 온도는 62.8도, CPU 온도는 77.6도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카드 온도가 굉장히 잘 나왔죠. 4000번대 그래픽 카드들 특징인 것 같아요. 시네벤치 R23 멀티 점수는 13,421점이고요. CPU 최대 온도는 81.6도가 나왔습니다. 온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이 정도 온도면은 특별한 설정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600에 듀얼 타워 공랭 쿨러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도 되겠죠. 제 영상이 컴퓨터 세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